존경하는 미술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문화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의장 남문기입니다. 오늘 뜻깊은 미술인의 날을 맞아 해외 동포 750만을 대신해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술인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우리 문화의 성장과 발전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시는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문화융성의 의지를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어 해외 한민족 대표자로서 한국인의 긍지를 가져봅니다. 사실 고국에 계신 미술인 여러분들보다 해외 동포 미술인들은 현지 문화에 대한 적응과 힘든 생활고 속에서도 자신의 창작 세계를 펼쳐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외국이란 야전에서 한류 문화를 홍보하는 천병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사업체인 뉴스타 그룹에는 10년 전부터 뉴스타 문화 공간을 마련해 독도 그림 등 다양한 미술 전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작품 등 창작 활동으로 해외로 영역을 넓혀가고자 하시는 미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해외에서 우리 한국 문화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술 문화 발전을 이끌어 가시는 조강훈 회장님과 3만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창조적 발전을 멀리서나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